미러꾸 유격수라인 드라이버 빅슨 마차도예요. 빅슨 마차도입니다. 자 지금 말이죠. 점핑 캐치에서 잡아냈어요. 참 오늘 경기 참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안고수가 뛰는 척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차도가 이런 쪽으로 두 발을 옮겼습니다. 네. 옮기는 바람에 공을 잡을 수 있었어요. 네. 아 진짜 마차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롯데 자이언츠. 큰일 나는 거죠. 네. 빅슨 마차도가 오늘 경기를 구해내는 호수비를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3대3 동점 11회 초로 갑니다. 바깥쪽 빠져나가면서 벌레 밀어내기 득점. 2대호 밀어내기 타점. 4대3 롯데가 한 점 앞서갑니다. 노리려면 안치홍 지금 노려야 돼요. 2&1 끌어당겼는데요. 패발. 3루수 옆을 빠져나가 패발. 자 주자 2명 모두 홈으로 들어왔고 2대호는 일단 3루까지 안치홍의 2타점 적시타. 스코어 6대3이 됐습니다. 네 잘 쳤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경기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안치홍이 쐐기를 박는군요. 풀카운트에서 네 됐어요. 센터 쪽에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생각보다 짧네요. 중견수가 잡았고 3루자 태그업에서 홈에 세이프. 강로안의 득점. 스코어는 7대3이 됐습니다. 그리고 2루주자 3루까지 롯데 측에서는 끌어당깁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네. 오늘 경기를 세기 봅니다. 네, 마침표 찍습니다. 8대3 한동희.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8대3. 이인복 선수가 프로 데뷔 첫 승을 기록하는군요. 오늘 경기 정리해 주시죠. 이틀 연속 연장 승부에서 오늘 또 이겼습니다. 네. 오늘 졌지만 오늘 이겼기 때문에 다행히 연패를 지금 끊었어요. 네. 또 11회 점수를 또 대량 득점으로 할 때 보면 굉장히 좋은 공격이 이어졌거든요. 네. 이 좋은 공격이 내일 쉬고 광주 가서 기아전에서도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김원주 선수가 몸을 안 풀고 있었어요. 네. 부상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간 투수들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선수들은 굉장히 피곤한 경기를 했는데 빨리 쉬고 내일 모레 광주에서 좀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MVP만 정해주세요. 오늘 MVP? 네. 오늘 MVP 저기 있잖아. 누구? 김재호? 김재호, 류재혁. 류지혁, 김재호? 류지혁, 김재호지 뭐. 뭐 오늘 그래도 이겼으니까 조금 다음 주 어떻게 좀 예상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 네. 그치. 기아전이 지금 많이 갈수록 한 게임 한 게임이 중요해졌는데. 네. 기아가 좀 세잖아요. 기아가 이제 세졌어. 지금 오늘도 약한 오늘 팀이 아니야. 모르겠어요. 오늘 아까 지고 있던데?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약한 팀이 없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롯데보다 약한 팀이 지금 없는 것 같아. 하나 빼고는. 하나 빼고? 기아 저쪽 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봅시다. 고맙습니다.